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느타리버섯을 이용해서, 야채하고 버섯만 이용해서 느타리버섯 잡채를 해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입니다. 느타리버섯은 밑둥은 잘랐거든요. 요걸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내도록 할게요. 야채는 양파하고 당근하고 삼색 파프리카하고 피망입니다. 양념으로 마늘하고 소금하고 후추하고 통깨하고 굴소스하고 아보카도 오일하고 참기름 있으면 됩니다. 끓기 시작하는데 소금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버섯을 넣어서 살짝 데쳐주세요. 살짝 데쳐서 건져냅니다.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만 데쳐주면 됩니다. 찬물에 담궈줄게요. 찬물에 담궈서 꼭 짜줍니다. 꼭 짜서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버섯을 이렇게 쭉쭉 찢어 주세요. 느타리 버섯은 여성들 뼈 건강에도 좋고 면역에도 좋으면서 비늘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많아 가지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한다니까 버섯을 많이 드세요. 쭉쭉쭉 다 찢어 주세요. 당근 채 썰어 주세요. 양파 채 썰어줍니다. 파프리카하고 피망을 썰어줍니다. 이렇게 다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아보카도 오일을 좀 불러줍니다. 이 마늘 한 스푼 들어갑니다. 마늘을 살짝 볶아주세요. 여기에 느타리버섯을 다 넣어주세요. 굴소스 한 스푼 들어갑니다. 후추 약간 들어갈게요. 버섯을 살짝 볶아냅니다. 살짝. 볶은 버섯을 덜어내고 여기에 당근하고 야채를 볶으러 갈게요. 버섯 볶은 팬에 아보카도 오일을 두르고요.
당근부터 살짝 볶아줍니다. 소금 조금 간해주세요. 당근을 옆으로 밀어내고 양파를 넣어줍니다. 같이 볶아주세요. 여기에 파프리카하고 피망하고 넣어서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소금 간을 조금 해주세요. 여기에 느타리버섯 볶은 물 다시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조금 둘러주세요. 그리고 품게 뿌려줍니다. 부산아지 매표 느타리버섯 잡채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야채하고 버섯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